저는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픕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유당불내증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어. 저 근데 고등학교 때는 1리터씩 먹었거든요. 뭐야, 유당불내증 아니잖아. 뭐야? 어, 진짜로 1리터씩 먹었는데 지금은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때 평생 먹을 우유를 다 먹은 건가요? 아, 그런가? 어.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애들 남은 우유도 제가 다 먹었었어요. 그래서... 남은 걸 마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건 아니고 거의 1리터씩 마셨는데 언제부터였지? 20대 초반 딱 지나고 나서부터 언제부터인가 우유를 마시면 체질 바뀌었나? 어쨌든 그게 우유를, 마시면... 우유를 많이 마시면 키가 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키가 크는 과정에서는 우유가 소비돼갖고 괜찮았는데 아. 이제 더 클 키가 없어갖고 소화 안 되는 거 아닌가? 키가 쪼는 건가? 키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거예요? 우유를 못 마시면은 아침에 이제 뭐 그런 우유와 함께하는 그런 간단한 아침 식사 서양식은 못 드시겠네요. 잘 안 먹어요. 우유 약간, 그러니까 차라리 커피로 먹거나 우유로 먹진 않아요. 그렇군요. 그 이제 시리얼 저희... 같은 건 아예 못 먹겠네. 시리얼도 좋아하는데 좋아해요? 네, 좋아요. 그냥 과자만 퍼먹는 거예요? 아니 아니. 우유랑 같이 먹어요. 아, 같이 먹어요? 네, 그리고 소화가 안 된다며. 아, 화장실을 간다고. 네. 좋아하는데 그냥 갈 각오를 네. 하고 먹는구나. 네, 맞아요. 그 심지어 저는 국밥 먹어도 화장실 바로 가야 돼요. 약간 유분기가 또 좀 들어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우유는 죄가 없네. 뭘 먹어도 화장실 가는구만. 뭘 우유 탓을 하고 있어. 아니, 딴 거 먹을 때는 안 그런데 우유랑 그래. 국밥 먹으면 그래요. 뭘 말아 먹으면 그런가 보다. 그런가? 그러니까 뭘 말아 먹으면 그런가 보네. 뭐 이게 시리얼을 말아 먹거나 국밥에 밥을 말아 먹거나 씹어 먹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훌훌 마시면 마실 수 있는 그런 거 먹으면 그럴 수 있겠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위랑 장에게 사과하세요. 네? 미안해. 그런 거네요.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아침 식사로 시리얼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시리얼 먹으면 뭔가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시리얼을 먹으면 오히려 그 헛헛한 느낌이 더 싫어가지고 맞아요. 아침은 뭔가 좀 든든하게 먹는 게 전 밥 먹어요 항상.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아침에 조식 뷔페가 있잖아. 네. 그럼 조식 뷔페에 상상하는 대부분의 아이템이 다 있다고 그치. 생각하고 조식 뷔페 어떻게 드십니까? 계란. 계란이랑 빵이랑 커피랑 뭐 이런 것도 소세지랑 이런 것도 그다음 야채 몇 개 이런 식으로 먹을 것 같아요. 조합을 잘 해서 드시죠. 네네네. 대부분 네. 계란 요리, 고기 뭐 베이컨이나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거는 꼭 먹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먹거든요. 거기다 빵 좀 구워서 뭐 그렇죠. 샌드위치 만들어 먹거나. 그렇죠. 근데 와이프가 아침에 조식 뷔페를 가서 우유에다 시리얼을 말아 먹는 걸 보고 제가 이제 문화 충격을 좀 받았어요. 아, 이렇게 아침을 실제로 해결하는구나. 힘이 날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못해요. 네, 역시나. 그러니까 다양한 시리얼 종류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그 이제 선택지가 되게 폭넓게. 콘프로스트류도 있고, 그리고 뭐 예쁜 색상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별처럼 막 팝, 무슨 뭐 팝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뭔지 알죠? 그런 네. 거에다가 코코볼도 있고. 오늘은 코코볼로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네, 오늘은 코코볼로. 코코볼로. 코코볼로 시리얼 드시는 분들은 네. 코코볼로 갑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유당불내증부터 아침 조식 뷔페 얘기까지 이렇게 할 인트로가 없어요, 여러분. 네, 오늘은 코코볼로 모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A10입니다. 골드 A10.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금시세 얘기를 해야 되나, 코코볼 얘기를 해야 되나, 코볼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코코볼로 그렇죠. 정리해봤습니다. 네, 가격은 꽤 나갑니다. 210만 원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치고는 상당히 비싼데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퀄리티는 부족하지만 값이 싸다 이런 영역이 아닌지가 그렇죠? 오래됐습니다. 뭐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도 300, 400짜리 기타 막 계속 나오고요. 네.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210만원 오늘 하는 콜트 3형제 중에서는 가장 가격이 나가고요. 그리고 골드 시리즈는 우리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익숙하게 네. 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화팔 금피팔 뭐 이런 것들은 심지어 뭐 김광석 선생님이 그렇죠. 뭐 간증도 하셨던 아주 좋은 기타고요. 네, 저희가 2018년도에 금아팔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금아6이 있습니다. 금아6은 보코테였네요. 보코테. 오늘은 코코볼로고요. 보코테 때 점수 잘 나왔어요. 이때는 심지어 그 스쿼드 초반 때라 좀 점수가 짧 때일
했는데도 78점. 오, 엄청 최고의 수트발. 이때도 이제 앰프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서 최고의 수트발. 그리고 재색 겸비 이런 식으로 한 줄 평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범블풋이 실제로 2년 동안 실사용을 했었던 기타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마십 10입니다. 그마텐. 그마텐. 그마십은 좀 약간... 어감이 좀 별론가요? 그렇죠. 그마텐 코코볼로. 그렇죠. 네, 그마텐 코코볼로. 210만 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105cm. 무게는 2.33kg로 꽤 무거운 그런 스펙을 갖고 있어요. 두께는 109mm. 구프레 띠뜰레 77mm,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의 토레파이드 솔리드 에디론 닥 AA 그레이드의 상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축구판은 솔리드 코코볼로 트리플 A 그레이드. 코코볼로 무늬가 저기 와. 딱 후판만 봐도 왜 200만 원 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올솔인데 AAA 그레이드 축구판에 AA 그레이드 상판, 뭐 굉장합니다. 네, 넥은 월넛 레인포스트 마호가니 C타입 넥 가지고 있고요. 그로버 머신헤드 오픈기어 형태로 금장으로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GH97VGD 모델이에요. 너트는 제뉴인 본넛의 새들 같은 재질이고요. 45mm 너트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링은 엘릭서 포스포 브론즈 나노웹 라이트고요. 지판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648mm, 그리고 프렛은 20프렛의 피시맨 플렉스 블렌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브릿지 에버니, 코코볼로 아발론 로젯의 파둑 바인딩이 들어가 있네요. 메이플 퍼플링도 있고 아주 고급스러운 스펙들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만 봤을 때는 가격이 좀 비싼가 했는데 진짜 후판 딱 보는 순간 네. 비싸다고 생각했던 생각이 쏙 들어갈 정도로 와, 이거는... 무시무시한 코코볼로. 와. 그러니까 사실 코코볼로가 이제 로즈우드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즈우드 계열 중에 좀 더 밀도가 높고 좀 더 다크하면서 깊은 그런 사운드를 내주는 목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 판 이렇게 네모된 거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봤는데 네. 진짜 요걸 일부러 만들려고 네. 이렇게 딱 붙이더라고요. 그렇죠. 코코볼로 자체가 워낙에 또 무겁기 때문에 2.33 이렇게 무게도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죠. 네. 그죠? 약간 의외인 거는 저음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되는 스펙이었는데 저음보다는 오히려 중음 쪽이 좀 더 단단하게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단단하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이게 토레파이드 솔리드 에디론 닥 스프루스 탑에다가 그리고 코코볼로 축구판이면은 이거 만약에 저기 루시어 기타로 만들면은 뭐 그냥 스펙감만 벌써 뭐 일단 4-5천 그냥 먹고 들어가는 그냥 그런 가격의 그런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 계속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 발음이 진짜 명확해요. 네, 네, 맞아요. 또박또박 얘기하는 진짜 말 그대로 군더더기가 없어요. 기타의 딕션이 너무 좋다라는 느낌. 아나운서 같은 거. 맞아요. 네, 좋습니다. 좋네요. 그럼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음을 빼도 그 중음 자체 이제 그 울림은 좀 줄어들었는데 중음의 단단함은 굉장히 표현이 잘 됩니다. 밀도가 높죠. 네. 그 중음이 단단하다라는 그 느낌이 그 발음이 명확하고 딕션이 좋다라는 그 느낌으로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들리죠. 어, 진짜. 어, 이게 정말 명확하게 안 들리는 기타들이 네. 있어요. 이게 약간 이렇게 뭉개지는 네. 느낌이 있는데 똑똑 떨어지네요. 다 들리잖아요, 그죠? 어, 좋은데요? 그 뭔가 진짜 좀 확실한 사운드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 명확한 표현 한음을 되게 중시하시는 분한테는 네. 아주 좋은 기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네 이번에 어쩌면서 발매한 제 자작곡 신풍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신풍. 원래는 허트브리지였는데 예, 허트브리지. 네, 허트브리지라고 예쁘게 지어놨는데 사실 어쩌면서 쓰기에는 어차피 별명이 신풍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럴 거면 그냥 신풍으로 내자. 그래서 제목 신풍, 허트브리지. 왜냐면 동화책으로 냈다가 동수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럴 거면 애초에 매를 먼저 맞자. 신풍. 아, 이런 느낌이죠. 네. 신풍 듣고 오겠습니다. 뿅. 같습니다. 네, 정말 이 마음의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신풍. 신풍. 네, 아주 신풍신풍하네요. 네, 신풍신풍하죠. 네, 명곡 잘 들어봤습니다. 또 후명의 아주 멋진 작곡 능력과 멋진 연주력까지 볼 수 있는 신풍. 이것도 뭐 저희가 조만간 기회가 되면은 한번 챌린지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풍 쭉 들어봤고요. 아, 신풍을 쭉 들어본 게 아니고 금화 10 코코볼로 쭉 들어봤고요. 그렇죠.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약간 똑 떨어지는 그 느낌이 아나운서나 제가 좋아 우리가 약간 좋아할 법한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콜트의 ENTJ라고 드리겠습니다. 콜트의 ENTJ. 그러게요. 딱 그런 느낌이네요. 네. 자기 할 일 확실하게 해주고 네. 그냥 입 빠른 소리 안 하고 그냥 할 말 빠바박 해버리는 그런 느낌. 좋습니다. 저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나운서나 약간 기자 같은 그런 네. 팩트를 전달하는 맞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까지 중국에서 코코볼로였습니다. 잘하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세부 항목까지 다 똑같은 점수가 나왔네요. 명업시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9점. 저도 똑같습니다. 31, 15, 16, 17, 79 평균 79점인데 이게 그 접근까지 똑같아요. 디자인은 맞아요. 그냥 보면 16인데 뒤집으면 17입니다. 네. 아, 저 후판의 무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리얼 코코볼 얘기로 정말 쓸데없는 인트로로 네, 시작을 해본 코코볼로 모델. 역시 뭐 이 금 시리즈는 네.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퀄리티 컨트롤을 다 가져간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네, 오늘 이렇게 콜트의 재미있는 스펙들을 네. 가지고 있는 뭔가 약간 괴짜 삼형제 네, 여기서 오늘 시리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타들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